미국 남부에 초대형 태풍이 얼마 전에 왔다 갔는데 또 하나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미 카리브해에서 10명 이상 인명피해를 냈는데 곧 미국 플로리다에 상륙할 예정입니다. 신무섭 기자입니다. 풍속 기준으로 최고 수준 5등급을 유지하고 있는 허리케인 어마는 미국령 푸에르토리코 북쪽 근해에서 시속 290km의 강풍과 폭우를 동반한 채 서북서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와 네덜란드가 분점하고 있는 생마르땡 섬에서만 지금까지 최소 4명이 숨지고 50명이 다쳤습니다. L'identification des 4 personnes décédées est en cours. Une cinquantaine de blessés, dont 2 graves et 1 en urgence absolue. 영국령 앙킬라 섬에서도 한 명이 숨졌습니다. 어마는 인접한 네덜란드령의 작은 섬들도 휩쓸었지만 아직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지 언론들은 어마로 지금까지 10명 이상이 숨졌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푸에르토리코에서는 정전으로 100만 명 이상이 암흑 속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어마는 도미니카 공화국과 아이티, 쿠바를 거쳐 주말쯤 위력이 4등급으로 주춤해진 가운데 미국 플로리다주에 상륙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에서는 어마의 상륙에 앞서 주민들 상당수의 대피가 시작됐습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은 오랜 시간 고립될 수 있다는 생각에 대형마트를 찾아 생필품을 대거 준비하고 있습니다. I already have grill gas, propane, gasoline, canned food, plenty of water. Missing link is the bread. And I've been through Hurricane Andrew, so I know how to get prepared in a way. 미 정부는 어마의 진행 경로에 위치한 지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재난 대비 상황에 돌입했습니다. SBS 신무섭입니다.